미라 도연 음악 이름. 도연 찐팬님이 아이고 막 가수들 이분 저분 다 띄워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도멘터테인먼트 그냥 노래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그렇죠. 우리가 또 보령하면 또 대천 해수욕장이 유명하지요. 그렇죠. 어, 대천 해수욕장 있고 또 어디 해수욕장 있습니까? 무창포 해수욕장. 무창포 또 그 무창포 해수욕장은 그 신비의 바닷길이 열립니다. 아, 조금 있으면 7월달에 이달이죠. 이달에 해수욕장 개장식을 했는데 그 머드 축제를 해요. 머드 축제. 유명하잖아요, 우리 그렇죠. 머드 축제. 보령이 정말 관광지가 많아요. 진도 가면 또 바다가 열리거든요. 진도도. 근데 여기도 있군요. 여기 신비의 바닷길 해가지고. 아, 신비의 바닷길. 그 축제도 합니다. 네. 살짝 바닷길. 진도가 머니까 가까운 무창포로 오세요. 무창포로. 무창포 해수욕장. 우리 또 개화예술공원도 있고요. 무궁화 수목원. 엄청 많아요 여기 진짜. 저희가 성주산 자연휴양림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원할미니 보고쌈이 가수님 자가용이 벤츠인가요? 왜 갑자기 자가용 벤츠를 물어봤을까요? 저희는 12인승 벤츠. 벤츠입니다. 럭셔리한 차를 타고 다니고. 여보 왔어님 무창포 전에 잘 다니셨답니다. 네, 그러셨구나. 한번 놀러 오세요. 한번 더 오세요. 여기 오시면 항상 가수 미라가 있습니다. 아니 우리 저기 도연 찐팬님께서 그 정진경 가수님 거 한번 들려드린다고 합니다. 그의 바다? 아니면 사랑한다고? 그의 바다. 그의 바다. 그렇죠. 대천은 바다가 유명하니까 그의 바다 한번 들려주세요. 정진경 가수님도 저기 이거 들으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아니 뭐 재방송으로 보실 거예요. 가자 바다로. 어디 바다로? 대천 바다로. 무창포 바다로. 마이포 바다로. 그해 봄날에 바닷가에 핀 새하얀 벚꽃 아래 그댈 만났지. 꽃비 내리는 일단 서해 바다로 갑시다. 길을 따라서 동해 바다는 겨울에 가세요. 그대의 향기와 그대의 그 미소 아름다웠지. 그의 여름날 불타던 바다 카페 골목길 그대로인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? 사랑할 수 있을까? 추억 찾아서 그 사람 올까요? 그의 가을에 그 사람을 오지 않고 꿈 같은 바다 산에서 내비 소리만 노을에 기대어 영원이라 믿던 순간이었지. 그의 겨울은 동해 바다로 쓸쓸한 바다 끝내 봄날은 오늘은 서해 바다로 오지 않았어.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? 진도가 보이는 남해바다로 가볼까요? 살아갈 수 있을까? 행복했던 추억 찾아서 해운대도 가고 싶네요. 다시 돌아와야 할 사람 보고 싶은 그 사람 행복했던 추억 찾아서 그 사람 올까요?
지금까지 정진경 가수님의 그의 바다였습니다. 아니, 네.